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해볼까요? 아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또한 우리가 또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더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주님께 또한 우리의 다짐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멘? 언제 주님을 예배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건너편으로 가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몇 년이 걸렸죠? 광야에서요? 40년이 걸렸습니다. 무려 40년이라는 그 시간에 걸쳐 광야를 돌고 돌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앞이에요.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어떻대요? 강하다. 우리를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뭐 같대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누가요?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런 원망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역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끌어내사 인도하셨는데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과 홍해의 기적도 그들이 다 맛보았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과 인도하심을 다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저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다시 원망하면서 여호와는 왜 우리를 여기로 도대체 인도하시는 거야? 라고 불평합니다. 심지어는요, 지휘관을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에요? 가나안 땅은 구경도 하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광야 2세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죠. 2세대, 이제 그들은 새로 태어났고 이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될 절기와 제사 그리고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절부터 8절까지는 매일 드려야 되는 번제. 언제요? 매일 드려야 되는 번제. 그러니까 상번제라고 일상할 때 쓰는 그 상자를 써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에 대해 말씀하시고요. 9절부터 10절은 안식일의 제사에 대해서. 언제요? 안식일.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매달 첫 번째 날 초하루에 드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속해서 번제가 등장하는데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 혹시 나는 번제를 드려본 적이 있다? 네, 직접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무도 없지요. 저도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막 손으로. 동물을요, 제단 위에서요, 그 제단의 거룩한 불로 태움으로써 희생 제물 전부 다가요, 연기로써 하늘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가 손 모양으로 잘 표현하고 있나요?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올라감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짐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번제에는요 헌신과 또한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태워진 제물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이것은 향기로운 화제물이 되어 연락이 됩니다. 어떤 것이 된다고요? 향기로운 화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산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우리 세대인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향기가 되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번제를 분명히 드리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무슨 일이 있어도 확실하게 주의하여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대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누가 정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상번제에 보니까요 흠 없는 수양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찌어서 짠 기름의 4분의 1 흰 즉 원 쿼트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기름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거 한 3.5파운드 정도 됩니다. 3.5파운드 정도의 고운 가루와 이 원 쿼트의 그 기름을 섞어서 반죽해서 소재로 같이 받쳐야 됩니다. 또한 부어서 드리는 제사 즉 전제 독주를 부어 드려야 됩니다. 이 언어적인 표현으로는요 단순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가죽을 벗겨냅니다. 여러분 닭 껍데기 벗겨낼 때 힘든가요? 안 힘든가요? 닭 껍데기 벗겨내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 양 가죽을 다 벗겨내고 조각을 냅니다. 사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을 재단 위에 잘 정돈해서 놓고요. 내장과 정강이는 또 물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불살라서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저녁이 되면요. 이것을 또 해야 됩니다. 이 명령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여진 명령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그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매일 드리는 상번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안식일만의 제사로서 안식일은 양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두 마리에다가 고운 가루 10분의 이에다가 기름 섞은 소재와 부어드리는 전제를 드려야 됩니다. 매월 초하루, 그러니까 매달 첫째 날입니다. 수송아지 두 마리에 각각 고운 가루 10분의 아까 1이었고 안식일엔 2였죠. 이번엔 10분의 3에다가 기름 섞은 소재, 수량 한 마리에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 또 흠없는 수량 7마리에 각각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수송아지는요 각각 2 퀄츠의 그 포도주의 전제 수량은요 각각 1.3리터 정도의 또 전제 흠없는 수량은 또 1 퀄츠 정도의 전제와 함께 드려집니다. 이곳에 추가해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도 당연히 같이 드려야 됩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초하루에는 또 수렴소 한 마리를 또 속죄제로서도 드려야 됩니다. 이 절차도 쉽지 않은 이 모든 이 제사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습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조건 해야 된다. 꼭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제 정복 전쟁을 하니까요. 시간도 없습니다. 힘듭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매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안 드려도 된다고 했습니까? 드려야 된다. 매일 아침 저녁은 당연한 것이고 안식일에는 두 배로 하고 매월 첫째 달은 더 많은 제물로 제사해야만 됩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귀찮은데 좀 넘어가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나요? 제가 좀 되바라져서 그렇게 질문해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제사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기보다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사실 우리들의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그 어떤 영광을 취하실 필요도 없으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그분의 존재는요, 천하 만물 모든 것을 통하여서요, 모든 영광이 그분에게로 향하여 있으며 만물이 그분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천지가 만들어졌으며 각각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감히 서 있는 것조차도 벌벌 떨어야 될 인간이지만, 감히 하나님과 한마디도 섞지 못할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속죄되며 하나님께 또한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제사는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회복해 하신 것, 화목하게 하신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가 되신 것으로서 예표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것이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제사는요, 완성되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완성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Hebrews chapter 7 verse 2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더 이상 동물을 통한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양을 잡고요,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각을 뜬 것을 제단에 올리고 태우고 이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복잡한 규례들이 다 필요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헌신도 그럼 누굴 통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속죄도 누구를 통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을 또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서 우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요, 이 제사를 단번에 다 이루셨다면, 그러면 또 저는요, 또 성격이 되바라져서 또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대신하셨다라면, 단번에 다 하셨다면 우리는 그럼 방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 저만 던져봤나요? 하이퍼 칼빈이즘, 칼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좀 심각하게 좀 또 간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아니라요. 그 장로교에서 가지고 있는 칼빈이즘에서 좀 심각하게 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 전도도 할 필요도 없고요. 봉사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어차피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 때 가운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래요? 곧 언제예요?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무엇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는 사라졌습니다. 분명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누가 나를 향하여서 진실한 예배자로서 나오고 있는가 찾으십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안식일의 제사, 초하루의 제사, 유월절의 제사, 각종 절기의 제사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함으로써 매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자를요. 누가 찾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여러분 누가 돼야 됩니까? 우리 모든 새해 된 성도님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얼마 되셨습니까? 저도 대략 신앙생활 시작한 게 1986년도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도 주일학교부터 다니고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계속해서 자라왔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무슨 진짜 믿음, 찬 믿음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말 너무 많이 생긴 거 아시죠?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요. 과연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인 그런 모습들이 신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그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을 나누실 겁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십니다. 오른쪽에 속한 자들은요. 어디를 상속받아요? 천국,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왼편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영벌 받습니다. 영벌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왼편에 속한 자들이 외쳐요. 다 같이 외칩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외칩니다. 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도 스스로 합당한 자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상으로부터 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대하여 살아가면서도 예수 믿는다라고 스스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면서도 스스로는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래요? 산 제물로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래요?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은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삶이 드려지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믿는 자의 삶은요, 단편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악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습관,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이 모든 죄가 다 잘못된 것이구나, 내 처참함을 발견하고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향하여 가지 않겠다라고 스스로도 다짐하고 매일마다 또 다짐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늘 고민합니다. 말씀을 통해 고민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고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스도와 매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중에요 누구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 없이 그분에 대한 감사와 죄에서 그 구속하신 그 은혜 감격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요, 죄송하지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한 시간 버티고자 한다면 절대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없다면요,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중심을 다 감찰하고 계셔요. 영적인 예배는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그 은혜와 자비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오히려 지금 이제 핑계가 되어서 믿는다는 것을 핑계로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뭐 교회에 오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로 뭐 삶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보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루 중에서는, 오늘 상번제가 나왔으니까요, 하루 중에서는 그렇게 시작하고 또 마무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도요, 개인적으로도 하지도 않고 아무런 예배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도 버티는 시간으로 와 있으면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할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수요 예배 좀 나오시라고 하면요, 새벽 예배 좀 나오시라고 하면요,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바빠서 안 된다고 합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요 주인이신 분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어디 가야 돼서 안 된다고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온갖 핑계를 만들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과연 주인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매일 드릴 아침 저녁의 상번제, 안식일의 제사, 초하루의 제사, 특정 인물들 너만 하면 된다라고 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없어진 것이죠. 제사를 받으실 대상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함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높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며 헌신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하지만 또 죄에 무너질 때는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참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날마다 나아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참으로 이루어질 때요, 그때 참된 복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한 만큼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또한 주님 안에서 정녕 살아간 만큼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환상 중에 마지막 때를 봅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과 12절을 잠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과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때예요. 언제요? 마지막 때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지난 금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나왔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날 오셨던 분들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 권세 잡은 자가요,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한대요? 없애버립니다.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마귀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전혀 관심이 없도록 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혼돈에 빠뜨려버립니다. 세상의 것들 사랑하고요, 세상을 향하여서만 계속 눈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려도 전혀 상관없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 느낌도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경우는요, 다른 종교에 의해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기도 시간에는요 일과 자체를 중단을 합니다. 하루에 다섯 번 그들은 기도를 해요. 새벽 5시, 몇 시예요? 우리 새벽 예배가 몇 시에 있죠? 우리보다 더 빨리 합니다. 새벽 5시, 그리고 오후 1시, 밥 먹고 나서 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또 오후 6시, 또 오후 7시. 이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요, 어느 곳을 가든지 이들은 항의합니다. 난리를 칩니다. 가는 곳마다 자신들의 기도 처소까지도 만들면서까지도 이들은 노력합니다. 헛된 우상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합니다. 헛된 신을 향하여서도 이 정도로 정성으로 하는데 과연 우리는요 얼마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제가 사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예배 시간 좀 더 우리 있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때로는 나누고 그러면은 제가 일반적으로 듣는 예배가 아무도 오지도 않는 예배, 뭐하러 만드냐고, 있는 예배도 좀 없애라는 그런 소리 정말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새해된 장로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Would you please show next slide, please? 화질이 좋은 게 없어갖고 1960년대 후반에요. 청계천에 있는 한 빈민가의 한 교회에서 예배 중인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옆에 큰 애를 앉혀놨지요.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있습니다. 그 상태로 누구 앞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옆에서만 봐도요, 사진 한 장인데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이분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가난해서요, 청계천의 빈민가에 있는 교회예요. 어떤 일본인 목사님이 사진으로 찍으신 것인데,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이분이 가지신 거 뭐예요? 그 신앙, 그 믿음. 지금
이분의 신앙이 유산이 되어서 또한 옆에 있는 자녀들, 뒤에 있는 자녀에게 지금 전달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은 이 사진만 보고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죠. 교회 오는 길이 뭐 한 20리, 30리 정도 되나요? 걸어서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서 예배를 와야 되나요? 차만 끌고 오면 되는 교회인데요. 그런데도 예배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변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고 계시다고 하셨습니까? 참으로 무엇하는 자요?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그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케 하심을 믿고 담대함을 입어서 주님 앞에 나가면서 그 구속하신 은혜에 그 감격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속죄하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잘났다고 고개 뻣뻣이 들고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며 매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때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게 여기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매일 감격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야 되지만 잠시 예배 시간에만 주님을 생각했다가 모든 일상에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거룩한 산 제사로서, 산 제물로서 드리라라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분별은 원하지 아니하고 욕심만 채우고서 정욕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마귀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예배하며 열심으로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분명히 부르셨사오니 그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참담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높이면서 참된 주 안에서의 그 평안이 화평이 땅 가운데 찾아오며 역사가 우리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신령들 더욱더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